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약 7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각기 삶이 달라요. 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과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체계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밥그릇에다도 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고 국그릇에도 복을 써놓고 또 뭐 접시에도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때 베는 베개에다도 복자 이불에다도 복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복을 받기를 소원해서 여기저기에다 복을 새겨놓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보면 복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축복이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종교나 신적인 그런 존재에게 가서 이제 빌면서 기도하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개업식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고사를 지내면서 복을 받기를 위해 갖가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진짜 모든 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무슨 복을 받았냐? 오늘 그 나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를 세 가지 복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그 담임 목사였던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이 강산이 굉장히 폐허되어 있을 때 서대문의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었어요. 그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폐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그런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불광동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지게꾼, 또 리아카꾼 매일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그때는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지옥이다. 당신에게 천국이 있으면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나에게 천국을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이제 쭉 찾아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사람이 영혼이 있고 범사가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게 진정한 축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서 네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그 천국의 삶을 누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한테 그때부터 줄기차게 성경을 계속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삶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그 초대형 교회 85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어때요? 이런 범사는 형통한데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문제가 없고 다 어려움이 없지만 육신이 병들어서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제 아내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혀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갱년기 그런 어떤 뭐 여자들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오면서 막 혀가 갈라지고 통증이 오는데 이게 통증이 아니면 초단위로 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또 잘해줍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고 뭐 자녀가 속 썩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 우리 아내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 없는 데서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병을 빨리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범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교회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그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업이 안 돼. 또 자녀들이 직장생활 잘한데 잘 일이 안 풀려. 인간관계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건강하지만 범사가 안 풀리니까 물질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런 마음의 근심, 염려, 삶의 고난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은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아픈 데가 없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잘 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뭐냐면 껍데기고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인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았어도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야 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부유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연애를 베풀고 즐거운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집 앞에는 육신이 병들고 범사가 안 돼서 가난의 거지가 된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딱 깨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의 대기소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니까 어때요?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거지 나사로는 육신이 병들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땠어요? 범사가 잘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영혼은 잘 돼 있는데 범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나사로처럼 있잖아요. 영혼은 구원받, 영혼은 잘 됐어. 근데 범사가 안 돼. 그리고 육신이 병들어서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래서 축복은 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이걸 삼박자 축복, 예,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과 파멸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으로 이끄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겠죠.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음의 심령의 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 직장, 자녀, 물질, 그리고 가정의 행복, 형통,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건의 복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내 육신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고통당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삶을 강건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그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겠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오게 됐고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안 되게 되었고 그리고 육신이 병들게 되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의 후손의 우리들도 오늘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와 또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조상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다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고 만복의 근원 대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네, 이 관계가 여러분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받아야 될 저주를 가시며 육안에 쓰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다 해서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예수님, 그 부유하신 분이 나를 가난하게 되셔서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만복이 그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한번 다 머리를 한번 숙이십시다. 네,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건데 네,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셔서 나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영접하면 우리도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다 눈을 감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행과 파멸과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헐어지고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범사가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려는데 그런데 잘 되지 못하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축복의 전당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함인데 그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에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 둘째 아들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가 다 안 되었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치는 곳에 가서 병든 몸으로 그 종살이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자 다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비옥한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았지만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잘 되는 게 없었어요. 범상한데 육신도 고달프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잘할 때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어떤,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인디언들이 살던 아주 굉장히 그런 황무지와 사막과 그런 아주 우상 숭배와 지역으로 가득한 미개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20년도에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이 대상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집보다도 통나무를 썰어가지고 먼저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같은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 세계 최강대국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류 역사를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였냐? 원래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이킹. 이들은 뭐냐면 도보 해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이 소말리아 해협 아덴만에다가 우리 청해함이라든가 이런 군대를 보냈었죠. 왜? 거기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또 뭐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런데 원래 영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녀자들을 잡아다가 아주 성폭행하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영연방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비결이 뭐냐? 이 사람들이 이 해적들이 가서 거기서 배를 이제 그 약탈하면서 거기서 여자들을 잡아와가지고 강제로 자기 부인을 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로 그 처녀들이 그 해적들의 부인이 됐는데 이 부인들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제임스라는 왕 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영국이란 나라에, 해적이었던 이 나라에 영혼이 잘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서 전 세계 영연방 그리고 수많은 식민지를 건드린 강력한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강한 그런 나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백범 김우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죠. 경찰서 유치장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영혼의 축복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너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내 그런 소생과 소유와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그 열매를 맺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때 하루에 밥을 세 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이 건강해져. 근데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죠.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은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다 뭐를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형통한지 그 비결을 이 말씀 속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앞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지금 그런 말씀이나 여기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너희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 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어때 건강을 위해서 이 시대에 최고로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사람들이 건강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삶의 어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까? 운동도 합니다. 몸에 좋은 많은 그런 식품을 먹습니다. 또 음식을 취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의 노력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가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주고 해야 되지만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그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 애굽 사람이 된 내가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입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강건한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된 삶의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요한 3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런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고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가이오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됐어. 성령 충만하고 아주 기쁨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은 잘 됐는데 범사가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 나는 네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뭐라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 충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정, 사업, 자녀들, 직장생활, 미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굉장히 그 낳을 때 난산 아주 엄청난 고통 가운데 겨우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야베스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과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 안에 환난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다해서 나의 지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가 잘됐다는 거예요. 환난, 걱정, 근심, 염려가 없으니까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다 그 우리 안에 해로운 것들을 다 죽이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의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근심이 있어서 만병의 스트레스를 그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혼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그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미래가 절망적이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였을 때도 페르시아에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잘되는 범사가 잘되는 비결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에 사고재난 저질병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재난과 저주와 질병을 보호하는 방패가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전당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로 강건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로 강건한 복을 주시고 네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로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절로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에녹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범사를 축복해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육신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질 않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말씀.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수액도 비료도 이런 것도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해.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있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던 일도 되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어도 어떤 때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절대 긍정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될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놓고 계신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디 서울대 가려면 떨어졌어요. 또 재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했죠.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될 때 아 재수 없이 왜 안 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내가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고 모든 것이 화가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만 안 되는 사람,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맨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호수 꺾고 누워서 지금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200 몇십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스러 허리가 두둥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 7대 여러분 어떻게 수출구, 그리고 또 이런 10번째 경제적 경제력, 이런 엄청난 이런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외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갔네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려면은 절대 여러분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시,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도 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화도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란 것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잘 돼서 그러나 범사의 문제가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